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8회차 정혜연입니다. 미국의 시인 샤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하며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가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늘 청춘이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은 27페이지 일과 정사하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남자는 일로서 자신을 확인한다. 사람의 성공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 자신을 이 세상에 우뚝 세우는 자기의 완성이다. 일이 없는 사람은 삶에 떠밀리는 것이고 삶을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테러리즘이고 자기 경멸이다. 일이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걷거나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는 항상 일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프로가 되어야 한다.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성공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조금씩 살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 인생을 통틀어 일에 미쳐도 다 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소비할 수는 없다. 우리는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일이 조금씩 무너져 내릴 때 자신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의 일과 정사하라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어느 회사에서 영업부 지원자를 상대로 스님에게 나무 빚을 팔아오라는 과제를 내고는 나무 빚과 열흘의 시간을 제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빚을 파냐고 포기를 했지만 한 사람은 한 개를 팔았고 또 한 사람은 열 개를 팔았고 어느 사람은 천 개를 팔았지요. 면접관이 어떻게 팔았느냐고 물어보자 한 개를 판 사람은 머리를 극적이는 스님에게 팔았다고 하고 열 개를 판 사람은 불자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 절에 비치해 놓으시라고 설득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천 개를 판 사람은 빚에다 스님의 필체로 적선소 즉을 즉 선을 쌓는 빚이라고 글을 새겨 선물로 주시면 더 많은 불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해서 팔았다고 했지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우리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이나 그 풍요로움 속에는 정신적인 빈곤이 적지 않이 자리 잡고 있지만 물질은 생활에 필요한 것일 뿐 결코 삶의 질에 윤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최근 담에는 어질고 착한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남에게 이익을 주고 득이 되며 남달리 복이 많아 경사가 끊이지 않고 반면에 마음이 웅색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불화를 일으키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며 자손에게 미치는 혜택도 보잘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넉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져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믿고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늘 희망을 만드는 날들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8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